이쪽을 보세요. 사도행전 이해를 위한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큰 덩어리를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자, 1장 1, 2절이 이제 서문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3절도 말하곤 하는데, 그래서 1, 2절을 보시면, 저자 누가에 의해서 그 누가복음을 요약해주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 메시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엔 당연히 탄생 기사가 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앞에서 쓴 누가복음은 이게 초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을 택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조금 더 우리에게 풀어주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 고난받으신 후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요. 3절에서는. 그러니까 2절에서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사이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인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3절로 2장 13절까지 증거를 위한 준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증거를 위한 준비. 자, 그러면은 이제 2장 13절 이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서술이에요. 서술. 2장 13절까지가. 그래서 요 앞부분이니까 제가 그 단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1장 4절로 5절을 다시 봐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뭐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 위로부터의 능력이죠. 위로부터의 능력. 이 위는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위라는 말을 쓸 때에 하늘을 말해요. 그리고 이 하늘은 하나님을 또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옷 입음의 비유가 나와요. 옷 입음의 비유가.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통옷이에요, 통옷. 그래서 완전히 이 말이 사실은 세례받다, 또 충만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 72년의 단어가 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옷 입혀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 하나님의 신에 예,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요엘서가 뭐 대표적인 예여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은 내 아버지의 약속은 무슨 이제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부어준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주체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요 큰 이해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 맞다는 거예요. 이 맞는데 마치 이것을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좀 더 소개해 본다면 이제 이거 신약에서 얘기죠. 엄밀하게 이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 이게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은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또 이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뭐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종기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과 동일하게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100%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또 신 뭐 같은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또 그의 아들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해요. 핵심은 예수님의 영으로 소개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중심적 개념이 하나님은 성부죠.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용어 또는 개념이 그대로 신약에서 소위 연속성을 갖고 사용돼요. 유대교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는 기독론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이해돼요. 요것이 유대교와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예요. 여기서 출교당하는 이유죠. 다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 사마리아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할례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할례가 예, 신약적으로 와서 예, 그 할례의 의미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다.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 된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계속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신약성경도. 근데 그 율법을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스도의 법,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모스, 그리스도의 율법,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그래서 그게 모세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거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은 구약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의 영이 초대교회가 그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의 길이에요. 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해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그리고 나중에 회개한 바울은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해 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이었는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이죠.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근데 이 하나님 같기도 하면서 틀려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같아요. 바울에게도.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읽은 성경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바뀌어버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적지 않은 비늘들 벗겨야 돼요. 우리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기독론은요. 기독론은 그 뒷면이 구원론이에요. 뒷면. 동전의 앞뒤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추적해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정체성의 그 역추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이게 약간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인으로부터 아니 예수님이 철저한 유대인 아닙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예? 그 진정한 유대교는 이거다. 그리고 이대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얘기한 거지 뭐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수납이 안 되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용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인데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 이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 이건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 안에서 적지 않은 내용의 핵심적인 키가 기독론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하면 잠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여러 지체.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몸, 여러 지체.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주적인 교회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오직 우주적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별로 예?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린 여러 지체. 그러니까 지체는 교인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여러 교단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주제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매우 기독론적이다. 뭐 이건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초대교회를 좀 이해하고요. 자, 2장 13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서술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 증거를 위한 준비. 자, 2장 14절로 8장 1절까지를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로 일단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2장 14절에서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요엘서를 인용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거죠.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가운데에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이게 4장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그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또 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3장의 사건이고, 4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4장 5절에서부터는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신문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의 모임 가운데에 잡혀갔죠. 그것도 밤중에 불법적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불법적이진 않고 지금 정식 공의회가 모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문당하죠. 그래서 4장 13절부터는 이제 그 신문의 내용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22절. 그래서 23절로 31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래서 그것을 교회 리더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소개가 되고요. 5장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4장까지는 외부에서의 핍박이 소개되고 있다면,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죠. 5장은 교회 내부에서의 그 위기 또는 갈등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장 11절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계속해서 소개되는 내용은 또 다른 핍박인데,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다시 외부에서의 핍박이,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핍박이 소개되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5장 중반부 이하인데, 가말리엘의 존경받는 율법 교사의 중재 때문에 간신히 이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41절을 보니까,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을 떠납니다. 그러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문맥을 보면 불구하고의 문맥이에요.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그래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했다. 그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계속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내부의 그 갈등 위기가 찾아옵니다. 6장이죠. 역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위기는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는 더 그 큰 위기였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될 뻔한 위기입니다. 헬라파 중심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중심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특별히 과부들을 잘 구제하지 못하는 사도들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갈등이 이때 딱 여기 생긴 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열두 사도는 다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본의 아니게 그 과부들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한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헬라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할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문제 해결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첫 번째 요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6장 7절을 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장 7절은 이런 교회의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과 위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문제 해결을 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풀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개인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 오늘날로 말할 때 그 기독교의 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가르침과 진리에 복종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은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통일교회에 가담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충격이에요. 응? 그 당시에 이단으로 알려진 그 예? 신천지에 가담하더라. 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 빅뉴스거리 아닙니까 지금? 어이 뭐 서울의 어느 동에 예? 적지 않은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다 사면하고 회당 그만두고 그리고 신천지에 가서 일반 성도로 이렇게 가입했다. 이런 말 들어보시면 큰 뉴스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중심으로 읽으니까 아 많은 제자장들이 교회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문맥으로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유대교회 제사장들 가운데 적지 않은 예? 그 제사장들이 참 그 유대교회 어떤 그 전통이나 그 가르침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구나에 감동을 받고 문제 해결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시작에 불과하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예.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인데 6장, 7장, 6장 중반절과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사건인데 7장에서도 스데반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도 끌려갔지만 스데반도 끌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그러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 노회 뭐 성총회 이런 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죠. 당연히 끝날 때도 기도로 하고 모든 선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곳인데 지금 스데반이 또 끌려간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내용적으로는 설교입니다.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지만 죄목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성전과 그 모세의 율법을 회방했다. 모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그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여기 8장 1절까지 소개가 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문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절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장 4절부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점을 선을 그어 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앞부분까지만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예, 9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마리아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본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 사마리아와 또 그 이외 본문들을 우리 네 번의 강의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